안녕하세요, 나무입니다. 제가 며칠 전에 가방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했고, 제가 그걸 가방을 떴는데 좀 너무 힘이 없어서 뭘할것 같진 않더라고요. 다음에 다른 실로 떠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, 아무튼 이거 무늬가 아깝기도 해서 뜨는 법 알려드리려고 해요. 이 무늬는 뭐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요. 이런 일서 무늬 패턴집에 보면 뒷면에 나와 있는 무늬예요. 저는 사실 이런 뜨개를 책으로 배웠거든요. 요 무늬예요. 요 무늬 보시면 제가 1호를 몰라서 긴 뭐뭐뭐 뜨기인 것 같은데, 네, 요 방법인데 저는 여기서 사슬뜨기 두 개가 아니라 하나만 넣었어요. 요 방법으로 뜨는 건데 보여드릴게요. 네, 요건데. 우선 사슬뜨기 4개를 뜨고, 일단 요 무늬에 대해서만 알려드려 볼게요. 바늘에 실을 두번 감아요. 바늘에 실을 두번 감아서 지금 이 무늬일 때는 여기다가 넣어서 빼서 실을 한번더 감아서 앞에 두 개의 고리만 통과를 시켜요. 그거 다 그대로 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실을 감아서 그 다음 한 길긴뜨기 위에 넣고 빼서 앞에 두 개만 빼요. 이 상태에서 두 개씩 또두 개, 또두 개. 그럼 X자 중에 이쪽 하나만 남았거든요. 그래서 사슬 한번 뜨고 한번 감아서 여기 있죠. 여기에다 넣어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실 빼서 한길 긴뜨기 뜨듯이 뜨면 돼요. 이렇게 그럼 X자가 됐죠? 사슬 하나 뜨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. 두번 감아서 다음 한길 긴뜨기에다가 넣고 빼서 앞에 두 개만 빼요. 다시 한번 실을 감아서 그 다음 한 길긴뜨기 위에다가 넣고 실 가져와서 바늘에 실 감아서 앞에 두개 고리만 빼요. 이 다음부터는 두 개씩 계속 빼면 돼요. 두개 빼고 또 감아서 두개 빼고 또두개 빼고 사슬뜨기 한번 뜨고 한번 감아서 여기 중간 지점 있죠? 여기다 넣어서 실 가져와서 실 감아서 두개 빼고 두개 빼고 요 무늬를 반복하시면 되는데 이게 응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. 차트를 보면 지금 제가 뜨고 있는 무늬는 요거거든요. 요거. 그래서 지금 맨 처음에 제가 지금 이렇게 빨갛게 해놓은 거는요, 4의 배수라는 거예요. 무늬 여기 시작 코를 잡을 때 4의 배수에 플러스 1 해서 코를 잡으시면 돼요. 그래서 그렇게 코를 잡은 다음에 사슬뜨기 4개를 떠서 기둥 코를 만들어주고, 그래서 실두번 감아서 하나, 둘, 세 번째에다가, 아니다. 죄송해요. 이 뜨는 순서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, 맨 처음에 실두번 감아서 여기부터 떠요. 여기부터 뜨고 이렇게 뜨고 이렇게 뜨고 1, 2, 3, 4, 5 이렇게 돼요. 그래서 실두번 감아서 여기 첫 번째 코에다가 한번 만들고 요 다리 만들고 여기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사슬 하나 뜨고 여기 마저 만들어주고. 사슬 하나 뜨고 여기 마지막으로 뜬 자리 한칸 띄고 여기다가 하고, 그두 번째 단에서는 저는 이걸 여기 육각별 모양 나오잖아요. 육각별 모양 나오게 해서 교차시켰거든요. 맨 처음 그 처음에 뜬거 사이사이에 넣어서 했고, 이거를 이렇게 뜨기도 하고, 이건 제가 약간 응용한 거고요. 원래 이 책에 나오거나 하는 무늬들은 이 무늬거든요.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순서는 똑같죠.
요 다리 먼저 뜨고, 그다음에 요거 뜨고, 요거 뜨고, 사슬 두개 뜨고, 여기 한길긴뜨기 마저 뜨고. 얘는 바로 연달아서 바로 여기 먼저 뜨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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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슬 두개 뜨고, 이렇게 뜨고. 그래서 여기를 사슬을 넣을 수도 있고, 뭐 붙일 수도 있고, 사슬 한 개일 수도 있고, 두 개일 수도 있고, 근데 세 개까지는 안될것 같아요. 그럼 이게 너무 납작해지고, 이게, 그럼 얘네는 두 길긴뜨기 정도 해야 길이가 맞거든요. 그렇게까지는 안할것 같고,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어요. 중간에 뭐 짧은뜨기를 한 단을 넣을 수도 있고, 이렇게 사슬 하나 겹쳐서 하셔도 되고,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응용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를 원통으로 뜰 수도 있잖아요. 가방 같은 거 뜨실 때는. 그럴 때는, 이런 경우는 그냥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뜨면 되는데, 얘처럼 여기 아랫단 무늬와 그 위치가 교차되는 경우는 시작점을 옮겨주셔야 돼요. 그래서 원통으로 뜬다고 치면, 이렇게 코를 잡아서 기둥코 세우고 이렇게 끝까지 와서 여기까지 온 후에 빼뜨기로 뒤로 가거나 아니면 요 앞으로 가거나 요 위치로 옮기셔야 돼요, 시작점을. 그래서 사슬뜨기 4개를 뜨고 이렇게 뜨고 쭉 와서 빼뜨기 하고 또 시작점을 이쪽으로 옮기거나 더 뒤로 가거나. 근데 저는 그때 사진에 올릴 때는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계속 지그재그로 하면서 올라가면서 원통으로 떴었어요. 근데 이렇게 무늬가 교차되지 않은 경우는 그냥 같은 지점에서 계속 뜨셔도 상관이 없겠죠. 네, 다양하게 응용해서 뭐 가방이나 뭐 파우치나 뭐 어떤 거 작품 만드시면 저 태그해 주세요. 제 인스타 계정을 모르시진 않겠지만, 니팅 실험실. 네. 이 무늬로 뭔가 떠보셨다면 제 계정을 태그해 주세요. 제가 구경하러 갈게요. 안녕.